반갑습니다, 여러분. 오늘은 전공 얘기할 거야. 전공을 딱 하려고 내가 또 조사를 해서 또 PT를 만들어 왔지 않니? 오늘은 사이콜로지 얘기를 해보자. 사이크에 관심 많은 사람이 많아. 이런 소셜 사이언스 전공들 중에서는 아마도 사이콜로지가 가장 파퓰러하고 아마도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사람이 많을 거야. 뭐 SAT 리딩을 잘하거나 학교에서 영어, 히스토리 이런 거 글 많이 읽고 많이 쓰는데 관심이 있는 자면은 무조건 일단 해당이 되는 거야. 다 범위 안에는 들어오는데 어떤 공부를 하는지, 어떤 배우고 나서는 어떤 이제 직업군 뭐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. 시작하자. 출발. 자, 요렇게 생겼다. 심리학과에 대해서 알아보자. 사이콜로지 되겠어. 사이콜로지를 보면은 사이콜로지가 뭔 전공인데 라는 얘기부터 항상 시작을 해보자. Science of human behavior.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mental process야. 그러니까는 이 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행동과 심리에 대한 거를 공부하는 그런 스터디다. 뭐 제목에서 나오지만 그건 알겠지. 자, 거기서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 봐. Mind, brain, human and animal social interaction이야. 사회성까지, 사회생활하는 social interaction까지 어떻게 적용을 됐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관찰, 분석, 통계, 그 다음에 결론, 패턴 찾기 이런 거가 되겠어. 특이한 거야. abnormal한 행동들이 있는지 personality도 연구하고 developmental, 이게 개선될 수 있는지 개발될 수 있는지까지도 하는 뭐 psychology, 심리라는 게 뭔지는 알잖아요, 여러분들이.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는데 it's very interesting. 이 다음 얘기하기 전에 내가 대학교 때 잠깐 했던 거 얘기하면 대학교 1학년 때 psychology 101인데 그때 Dr. Maas라는 분이 가을 학기에는 코넬에서 가르치고 봄 학기에는 스탠퍼드에서 가르치죠. 어마어마무시한 교수님이지. 근데 이게 2,000명짜리 수업이야. 코넬에서 가장 큰 수업. 1,000명일 수도 있어요, 여러분. 근데 내 기억에는 왜 2,000명이라고 느끼지? 이게 오디토리움 그 대강당 있지? 왜 콘서트 홀 같은 데를 교실로 써. 그래가지고 교수님이 쫙 옆에 무대 앞에서 그 당시에 20몇 년 전에 마이크 차고 하면은 이쪽 오른쪽 위에 스크린에 교수님이 하는 얘기하는 노트들 나오고 이쪽에는 교수님 얼굴 나오고. 그래가지고 진짜 이게 무슨 아이돌 콘서트 가는 것 마냥 교수님 할아버지인데요. 교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. 수업을 그냥 진짜로 무슨 한 30분 전에 가가지고 맨 앞에 줄 그 콘서트 홀 맨 앞에 줄에 앉지 않는 한 이게 중간석에만 앉아도 교수님의 얼굴 안 보인다. 어쨌든 2층까지 꽉 차는 수업이거든. 근데 없어서 못 들어가. 자리가 없어. 그러니까 레지스터 할 때마다 빡빡 들어가서 코넬을 그 당시에는 우리 때는 그랬어. 아직도 가르치시는지 모르겠지만 안 살아계시나? 쏘리 죄송합니다. 그때 할아버지인데 20년이 지났어요. 갑자기 불현듯 그 생각이 드는데 근데 수업 무지 재밌다. 그런 어떤 실험들이 진짜 재밌는 것 같아. 심리학 수업들은 우리 고등학교 없었거든 그 수업이. 근데 고등학교에도 심리학 수업이 있는 사람들 있어. 뭔 말인지 알 거야 여러분들. 그 실험들이나 이런 어떤 실험들에서 나오는 어떤 결론들 이런 거 사람 난 개인적으로 진짜 그런 거를 전공을 할 거 그랬나 봐. 너무너무 재밌던데 그 수업은. 됐고 넘어가. 그래가지고 이게 나한테 딱 맞는지 어떻게 아냐면 나 같은 놈들 얘기를 하는 거야. 여기서 고등학교 때 사이키 수업을 들어봐. 그거 들어봤는데 우어라이 재밌더라 이러면 일단 후보자감 된다고 하겠지. 근데 고등학교에 우리 학교같이 작은 학교는 없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런 걸 I'm trying to tell you. 자,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비헤이브나 사람들 돕는 거, 그 다음에 스트레스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니지하는 능력에 관심이 있는지 뭐 이런 건데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다섯 번째 요거다. 자, enjoy research, experiment, and statistics. 그러니까는 실험하는 거 좋아하고 관찰하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 그거에 의해서 어떤 결론과 통계를 찾아내는 데에 상당히 어떤 관심사가 있으면은 이게 가면은 거의 그런 실험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공부를 하고 또 새로운 어떤 또 심리학 실험들을 하고 우리 학생들한테 volunteer도 많이 받아. 그러니까 와가지고 실험에 어떤 한 5시간 걸리는 뭐 심리학 연구 뭐를 하는데 와가지고 그런 이제 참가자들을 받아가지고 막 학교에서 실험들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. 이쪽 교수님들과 연구진에서는.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사가 있으면 자 또 보자. 고등학교 때는 당연히 사이기 있으면 사이기를 들으라. 그게 제일 유용하고 그 다음에 AP English, AP 뭐 랭귀지 이런 것들 다 될 것 같아. 그 그래머 같은 거 잘하고 막 잘 쓰고. 그러니까 소셜 사이언스도 마찬가지고 이게 읽고 잘 읽고 잘 쓰면은 돼. 근데 이게 AP 바이올로지까지 연관성이 있는 게 사이콜로지 저기 옆에 부분 뒤에 부분에 가면은 뇌 구조 그래서 이 어떤 세포 조직 뭐 이런 것까지 깊게 들어가는 연결된 사이콜로지의 두 개의 패트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. 이쪽은 조금 이제 뇌과학에도 연관성이 있다고는 해. 나 안 해봐서 모르지만 저 주소 뜨는 거. 그러니까는 바이오 관련된 것들 SAT 서브젝트 테스트 바이올로지 maybe 아마도 도움이 많이 될 거다. 이런 것까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지. 자 다음 상황 봐보자. 베스트 사이콜로지 스쿨은 이건 그냥 종합 랭킹 순위랑 똑같이 그냥 따라가는 느낌이긴 한데 프린스턴, 하버드, 콜롬비아, 예일, 스탠퍼드, 아이비리그 다 주소 들어간 거니?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U 시카고, U 펜, 노스웨스턴, 듀크, 존스 홉킨스 이런 것까지 코넬 없어졌거든. 아이비리그 다 들어갔다 했는데
어쨌든 요거는 절대적으로 맹신할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다. 학교는 요런 데가 유명하더라 생각하면 되는데 거의 종합 랭킹이랑 비슷하게 간다. 이렇게 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, 여러분. 자, 어떤 job들을 가질 수 있냐? 졸업을 한 후에는 하면은 당연히 그냥 대놓고 심리학을 전공을 했으니까 심리학자 요런 게 되겠지. 사이콜로지스트가 될수 있어. 그래가지고 보면은 어떤 이제 우리 이 정신과 교수님들 사이카이트리스트를 생각하면 될것 같아. 그래가지고 어떤 미디어나 군대에서도 그렇고 addiction problems, 뭐 불면 장애, 공황 장애, 뭐 무슨 장애 이런 병 많잖아.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야 우리가. That's a problem. 괜찮지 않아. 그냥 정신 상태가 약해서 그런 거 아니야.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사람들을 이제 치료를 해줄 수 있고 다르게 세상을 볼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치료를 해주는 선생님들, 교수님들 되겠다. 그 다음에 카운슬러. 조금 비슷한데 이건 아마 스쿨 카운슬러를 얘기할 수도 있어. Mental Health Social Service 하는 사람들, Rehabilitation 재활병원 같은 데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을까? College Admission Counselor도 여기에 들어갈 거고. 그 다음에 그냥 대놓고 Psychology Professor 될수 있는 건 당연할 거고. 그 다음에 또 아래 보면은 Special Education Teacher 특수학교 얘기하는 거야. 장애인 학교도 여기 포함될 수 있다. 그 다음에 Psychotherapist가 심리학 전공한 사람들이 당연히 될수 있겠지. Behavioral Therapist, Therapist 어떤 Mental Therapy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일단 범위 안에 들어간다. 그래서 직업군이 이게 대놓고 그냥 직업이라는 군도 있고 그냥 사이콜로지스트라는 게 있잖아. 예를 들어서 반대로 소시알러지 같은 사회학과는 소시알러지스트라는 걸로 이렇게 막 이렇게 딱 자리를 잡진 않았어. 근데 사이콜로지스트는 자리를 잡은 요즘 환경이 돼 있으니까는 사람들이 조금 그렇게 두 개를 비교할 때 이쪽으로 조금 더 이게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바로 요 공부하고 바로 그냥 저 직업 잡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사이콜로지가 더 파퓰러 할 수는 있다는 나의 개인적인 밑도 끝도 없는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봤다. 넘어가자. 그냥 참고만 해. Psychologist는 뭘 하냐면은 study cognitive, emotional, and social process and behavior of observing, interpreting, and recording how people relate to one another.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했던 거랑 비슷한데 이 사회생활하는 사회조직 안에서 사람들의 행동, 생각, 대처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학과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job의 outlook, 앞으로의 미래 가치 어떤 그 정도는 어느 게 있느냐면 18년에서 28년, 10년 이게 18년에 조사한 내용들이 자료거든. 다 우리 비디오 쭉 만들 때다 같은 그 웹사이트에서 갖고 오는 소스다잉. 18년에서 28년까지 14%의 growing을 할 거로 예측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들에서도 사이콜로지스트를 고용을 해서 회사에서 일하시는 클리닉 같은 거를 자체 운영을 하는 기업체들도 많고 하니까는 훨씬 더 각광을 받을 거다 이렇게 돼 있어. 간단하게 돈은 얼마 버는데만 얘기 를 하면은 7만 9천 불, 한 8만 불 정도 2018년 기준이야. 2년 이 비디오 만드는 식으로 한 2, 3년 전 기준으로 8만 불인데 이게 에브리지고 12만 불까지도 간다. 이런 데이터까지 있다. 여러분 참고만 하라. 근데 대부분의 다른 조합들과 비슷비슷하다. 대동소이한 다르지 않아. 더 내려가지도 않고 더 많이 받지도 않고 그런 느낌적인 느낌. 뭔 말인지 알겠지? 자, 여러분들 비디오 끝까지 봐줘서 고맙고 이 전공들도 나의 개인적인 목표는 우리 유학생들 또 고객들 뭐 코리안 아메리칸들 마찬가지, 차이니즈 아메리칸들도 마찬가지. 하여튼 에이전 학생들이라고 하자. 우리 학생들이 이 지난 21년 동안 내가 일을 하면서 지원을 했던 모든 과는 일단 기본으로 다 때려넣고 비디오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으로 인기가 있을 것 같은 과까지 다 만들어서 나중에 미래의 고객분들이 오셔서 무슨 전공을 할지 아직 10학년 학생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할때 비디오 빡 그래가지고 쫙다 보면 어떤 느낌적인 느낌인지 감이 오실 수 있게끔 하는 이걸로 그냥 인생에 내가 뭐가 적성에 맞겠다는 적성평가처럼 딱 때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감은 잡을 수 있는 오버뷰 되는 비디오는 되고 일단 이쁜 내 얼굴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실 거 아니냐라는 이거 좀 아닌가? 그럼 미친 말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여러분 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해. 숨차 머리가 이렇게 말라. 바이바이.